첫 번째 커플이라서 그렇고 네. 두 번째는 약간 요즘 노래를 좀 잘 안 듣는 아저씨들 그냥 감상하고 있는 정말 하나 둘 셋 사야 예. 안녕하세요. 예디 hari ini aku undang Kiwan lagi dan hari ini Kiwan pertama kalinya sih kayaknya review tentang si Reza dan Miriam Eka gitu. Jadi hari ini aku mau ngajak Kiwan juga biar dia tahu sekarang ini yang paling hot itu di Indonesia apa gitu. 이제 그 인도네시아 사람 같아. 맞아. 나 사야 예. 나 사야 컷 컷. 여기 만약 예안 시대부터 안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우디 아이언드가 머리를 잘랐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가진 씨, 우리가 그 말을 해줘봐요. 아, 못다. 오늘. 네. 뭔지 알아요. 그분. 레자. 레자. 이미 다른 예전분에게 미리엄에게 보내줬지만 그래도 또 그들의 뭐, 노래는. 그럼요. 영원한 뭐 내 남동생? 그래서 오늘은. 예은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어리 kalau gitu mari kita lihat kali ini ada versi yang ke-6. Udah yang ke-6. Jadi ini semakin lama semakin hot lagi viral banget gitu di Indonesia. Dan karena lagu TikTok kan upgrade terus kan, ada lagu-lagu baru. Jadi kali ini sih banyak yang komen. Kali ini katanya banyak K-pop juga. 이번에 그 다음 버전이 나왔는데 이번 틱톡은 유난히도 최근에 이제 K-pop 쪽에 최신 곡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K-pop 노래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오케이. 과연 이제 그 오빠 오빠들만 좀 다른 리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아무 노래도 모르더라고요. 아 나도 잘 모르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나을 것 같아. 그냥 한국 노래라는 거 정도 말고는. 이게 무슨 노래지? 잘 모르지만 오케이. 우리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트렌디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빠꾸 너무 밖에 봐주니 시선에 기반 수대한 블라인 만날 때 봐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kita lihat videonya. 오케이 mari kita lihat yang part ke-6. 어때 일단 오늘 두 분이신데 인도네시아 분들이야 두 분 다. 레자, 미리암. 레자, 미리암. 비주얼적으로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사귀는 사람인가요? 둘이 커플이라고. 오늘 블랙 컨셉이네. 블랙 컨셉. 그래서 마무리하죠. 그동안 잘 봤고요. 네. 집에 가서 보는 걸로. 네. 집에 가서 보는 걸로. 틱톡 평소에 본 적 있나요? 틱톡? 틱톡 조금씩 가끔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뭐 핸드폰 이렇게 할 때 조금씩. 근데 네. 틱톡 하면 또 그 배경 음악이 참. 아 그쵸 진짜 핫이슈죠 진짜로 그치 너무 좋은 노래 많고 네. 그것 때문에 또 새로 알게 된 노래도 있고 또 요즘에는 거의 뭐 신곡 발표하면 다 틱톡에서 난리가 장난 아니죠 예. 그치 틱톡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맞아요. 한국에서 그 유키즈에도 나왔잖아요 그 남자 남매 그거 틱톡 해가지고 해서 나 유명하거든요 틱톡에서 네. 그래서 그만큼 틱톡 노래가 원체 그 음악 쪽에서는 또 많이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틱톡 노래로 만든 싱어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불편한데. 방금 저 두 눈빛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진짜로? 둘이 눈빛이 미쳤네. 그니까. 저 앞에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전 틱톡에서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네. 많이 유명하니까. 여기 위에 그 노래 제목이 뜨니까.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이거는. 수파 수파. 파워풀 있다 파워풀. 수파 수.
어, 리사 노래. 어, 그러니까. 오늘도 애교를 배워야 돼. 그치. 씨! 아, 저 씨 진짜 좋아. 씨 노래 너무 좋아. 완전. 아 이거 최근 어, 그치. 노래. 아 이거 진짜 최근 거구나. 어, 완전 최근. 아 이거 승희 노래 아닌가? 또 내가 또 칠 줄 알지. 그거 언제 나? 어 안 나왔다. 승희 생각나. 그러니까. 이거 인도네시아. 어 인도네시아 말. 오 알아 네. 들려 이게? 아니 조금 대충. 이거 인도네시아. 어 약간 노래 너무 좋은 거 많은 거 같아. 나날이 이뻐지는데 나날이 털을 쳐다봐. 보기 안 좋게. 이 노래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국어예요. 그래서 오늘 전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 것 같은데요. 아, 저는. 진짜? 처음에 너무 안 본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노래는 확실히 다 좋은 것 같아요. 나도 처음 듣는데 노래 좋아. 일본 노래네. 노래는 모르는데 일본어라서. 일본어잖아요. 소음 이게 중요해. 아예 따라하는 거야 지금. 뭘 따라하나 싶었던. 생각했는데 우리는 이 사람만 따라해. 아 이 노래 이 노래 노래인데 너무 좋아. 어 틀렸다. 아무것도 안 쳐도 돼. 노래를 불러야지 왜 쳐다보고. 그러니까요. 불편하게. 초심을 잃었네. 손 안 잡냐? 아이고 또 잡네 또 잡네. 알자. 아니 아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혹시 저랑 형이랑 그 이 컨텐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전편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랑 형이 나온 그 전편. 네. 그러니까 컨텐츠가 문제가 아니라 어, 커플이라서. 그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컨텐츠 자체가 저랑 형아랑 조금 맞지 않는. 어, 요즘 네. 노래 솔로 처음 커플이요. 네 맞죠 맞죠. 커플이라서 일단 첫 번째 커플이라서 그렇고 네. 두 번째는 약간 요즘 노래를 좀 잘 안 듣는 아저씨들 그냥 감상하고 있는 정말. 그것도 있고 저는 이제 솔로들이 부르는 그 가슴 아픈 절실한 발라드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좀 제 취향하고 맞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떠나면 그대. 그렇죠 그렇죠. 간절하게 부르는 그런 애절함. 그게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일단 그래도 봤잖아요. 네. 그래도 그쵸? 봤는데 어때요? 한국 아까 노래도 되게 많았고 한국 노래했던 거 모르시는 것 같지만 우선 이번 같은 경우는 그 노래가 진짜 그냥 하나의 노래.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 이렇게 업다운 업다운 했었으면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 노래야. 그걸 잘 이은 것 같아요. 모르는 노래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 모르는 노래니까 오히려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모르니까 하나씩 들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너무 잘 부르니까. 근데 알아서도 뭔가 이렇게 하나의 노래처럼 들리긴 했어요. 그치. 네. 워낙에 매시업을 잘하기도 하는데 또 그쵸.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노래를 안 부르고 서로 쳐다봐도 노래가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마음이 맞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통하지 않는 커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
한편으로 좋고 한편으로는 초심을 잃었다. 초심을 잃었다. 그렇죠. 초심을 잃었다 할 수 있겠죠. 네. 아, 그래도 한 레자는 항상 잘생겼고 네. 마리암은 항상 미리암. 미리암. 마음이 남의 여자니까. 레자는 잘생겼고 미리암은 이쁘다. 노래는 둘 다 잘 부른다. 일단 어때요? 좀 그 전부터 여러 편을 다 봤잖아. 그렇죠. 레자의 전 여자로서 이번에도 너무 좋았고 근데 이번에는 막 이렇게 감탄하기보다 이제 실력을 아니까 좀 즐겼던 것 같아요. 감상하게 되고 근데 유독 아는 노래가 많아서 이번에는 맞아. 특히 약간 좀 흥얼흥얼 같이 걸을 수 있던 공연이었습니다. 어쨌든 너무 좋았다. 너무 즐거웠다. 그러네. 이제 이번에 진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게 이제 아는 아이라서.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막 처음 들으면 막 오 대박. 맞아. 근데 이제는 뭐 믿고 듣는. 그쵸. 맞아. 믿듯래. 믿듯래미. 믿듯볼래미. 믿듯볼래미 믿고 듣고 보는 레자 미리암이다. 맞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도 그 사이에 레자 편 전편이랑 지금 편 사이에 제가 인도네시아 노래도 최근에 좀 많이 듣게 되면서 좀 더 인도네시아 가수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럼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요즘 소통창이니까 인도네시아 노래 좋은 곳 좀 알려주시면 댓글창에 제가 요즘 찾아 듣거든요. 이시아나 노래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듣고 있으니까 네, 많은 노래 적어주세요. 오케이, 하루 ini sampai sini saja. Jangan lupa please di like, di subscribe, dan di komen juga ya. Jangan lupa share ke teman-teman kamu.